당뇨발 이거 뭐 경험하고 그러시지는 않으셨죠? 그 당뇨발 이런 그 진단을 받은 건 없어요. 근데 무좀이 생기니까 이 사람이 외국에 태국인가 그때? 거기 여행 갔다가 무좀약을 사왔어요. 그랬는데 거기 약은 독한지 막 껍데기가 막 벗겨지고 피가 날 정도로 막 악화가 막 확 되는 것 같아. 그래갖고 병원에 갔더니 아 이거 빨리 입원하라고 또. 나는 병원만 가면 입원하래. 아니 그, 걱정이 있어서 약을 쌌는데 그 약 때문에 입원하신 거예요? 그래서 발 때문에. 그 맨 처음에 난 그 상처가 별거 아니었거든요. 네. 보통 발 같으면 요 정도면 그 다음날 괜찮아질 것 같은 건데 이상할 정도로 그게 확대가 돼 있고 더 커지고 하니까 이제 병원을 얼른 뛰어갔더니 병원에서 입원시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사람 발에 뭐 상처 날까 봐서 발톱을 제가 그래서 깎아주는 거예요. 제가. 아이고. 정성이시다. 상처 날까 봐 발톱을 매번 깎아주는 거예요. 체크하는 거예요. 아이고.